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성장호르몬 수술을 작년 2019년 11월 2일에 받았어요. 당신은 죄송한 분이다. 아까 저희 직원한테 뭐라고 했던 건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방 이식하러 가시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사실 저희들은 이제 고인물이기 때문에 레이라트 하는 기분으로 물을 못 먹어서 조금 이렇게 목마를 뿐이에요. 진짜 아주 가볍게. 오늘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네.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배고프죠. 하지만 또 이제 고인물로서 마취 깨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있다 보면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뭐 드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날도 더운데 뭐 열무 들어간 그런 거? 열무냉면. 열무냉면 좋다. 수술하신다니까 구독자분들은 반응이 어때요? 저는 지방이식을 이미 몇 번 했어요. 저는 뼈를 깎기보다는 지방으로 좀 약간 만든 얼굴이라 그냥 아, 할 때 됐구나. 조금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오늘 원래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이제 미뤘거든요. 주말에 켜겠다, 내일이나 모레 켜겠다 그랬더니 다들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변할래나 그런 거? 아까 동생 분들이 오신다는데 네. 떨리지 않으세요? 아, 동생들이요? 걔들도 고인물들이라 성형외과는 거의 나들이 하듯이 가요, 저희는. 한 명이 수술하러 간다 그러면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패밀리들이 한 대여섯 명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술 먹는 날이 되게 드물어요. 누군가 한 명은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분으로 갑니다, 그냥 서로. 플렉스 같은 게 있어서 하신 건가요? 그쵸. 저는 남상 지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한테는. 제가 느꼈던 남상의 핵심은 이 볼이 패인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무턱, 그리고 꺼진 이마. 그래서 꺼진 부분을 채우니까 좀 더 빵빵해져서 좋고, 성형을 좀 많이 하기 전에는요. 혼자 셀카 찍어놓고 보면은 막, 그 혹시 옛날에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그 유치원 원장님 아세요? 볼 이렇게 푹패였거든요? 막 그 얼굴이 보이니까 아 막 만화 캐릭터 같고 막 짜증나고. 어떤 남자와 여자의 얼굴 차이가 제일 큰 게 선이 굵냐 아니면 부드럽냐 차이잖아요. 네. 이거를 하고 나서 조금 저는 굉장히 많이 만족도가 올라갔죠, 삶이. 근데 실제로 봐도 네. 남상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선이 되게 고와요. 어머,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유튜브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네. 보니까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어머. 너무 예쁘시고 더 해주세요. 주변에서 이렇게 싸이 없어요. 알아봐 주시고 방송 네. 하시는 분들 보면 네. 기분이 어떠세요? 그게요 별거 아닐 것 같은데요. 지나가면서 뭐 잘 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좋아요 아니면 힘내요 이런 말이 되게 큰 힘이 돼요. 상상 이상으로 큰 힘이 돼요. 힘들 때도 있거든요.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하지 말까 생각하다가도 그런 말 들으면 또 다시 하게 돼요. 이동하고는 있는데 좀 막히네요. 여러분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 자, 나야 이렇게 혼자 이동하고 있는 거 같지? 안녕. 짜잔. 이렇게 지금 찍고 계십니다. 좌우반전이라 이러니까 이 운전석 아니에요 여기. 거듭 말하지만 이 브이로그는 꼽사리 브이로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찍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구독이랑요 좋아요랑 알람 설정까지 아시겠어요? 누르세요 빨리.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만에 하나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 와 이게 정말 내 얼굴? 이런 거 기대하셨다면 아닙니다. 아우 아까부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 얘랑 마취 하실 때 헛소리 같은 거 많이 하세요? 그 제가 헛소리 하는 거를 옛날 지방이식 전에 할 때 찍어놓은 걸 봤는데 못 봐주겠는데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아 귀여운 척이 귀여운 척이 무슨 초딩인 줄 알았어. 오늘 헛소리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냐. 무슨 헛소리를 하실까. 로보덕 같아요. 응? 로보덕. 진짜 로보덕 같이 생기셨어. 꿀꿀. 로보덕은 오리예요.
닮아. 30살? 30살, 탈락. 당신은?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 직원한테 뭐라고 했던 거예요? 안녕. 저 계속 잤어요. 정말 많이 잤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 서른 살, 탈락. 당신은? 죄송합니다. 진짜 얼굴형이 진짜 빡빡 비쉈어. 그죠? 아, 세상에. 대박, 진짜, 진짜 대박이다. 엄청 깨끗해졌어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진짜 이뻐지셨다. 그죠? 딱 봐도 이게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제 윤곽 수술을 안 했거든요. 원래는 지방만으로 얼굴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흡입은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아까 카메라로 잠깐 얼굴 봤을 때. 응, 만족, 만족.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목소리도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까 셀카를 찍어 보니까 너무 놀랬어요. 자랑하려고 친구들 단톡에도 보내고.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가지방 이식을 받고 V라인 지방 흡입을 받은 쌀이 없어요입니다. 저는 2주 전에 허벅지 옆과 엉덩이에서 지방을 뽑아서 얼굴에, 이마, 그리고 앞광대, 팔자, 턱 끝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V라인 지방 흡입을 했어요.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이마와 앞광대, 팔자, 턱 끝을 넣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일단 이마 같은 경우는 제가 트랜스젠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얼굴에 뭐 남상이 남아있는 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대표적인 남자와 여자 골격의 차이는 이마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마와 눈썹이 이어지는 라인이 각이 질수록 조금 남상이 드러나는데, 트랜스젠더인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남성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래서 항상 앞머리를 내리고 다녔어요. 이마를 가리려고. 근데 이마를 지금 까고 다니고 있죠. 이마가 지방이식을 통해서 매끄러워지고 나니까 아무래도 조금 자신이 생기고 이렇게 이마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더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볼 같은 경우는 꺼진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살짝 채워넣은 느낌이고, 팔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동안의 적이거든요. 안티에이징은 팔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팔자도 좀 넣었고, 저는 전통적인 무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턱 끝에도 넣어서 뾰족한 턱을 완성을 하였고요. 선정리가 됐다라고 보는 게 깔끔한 것 같아. 뭔가 확 변했다기보다는 미묘한 그런 선들이 아름다운 곡선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보면 라인 정리된 게 확 보이죠? 성공.